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제가 애플워치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소소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애플워치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앱등이거든요. 아이폰, 맥북, 에어팟까지. 제가 원래 이 애플워치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구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한 작년부터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애플워치 병에. 그래서 한 작년부터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 애플워치가 저한테 좀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입을 안 했거든요. 근데 깨달았습니다. 이 애플워치는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고 나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우리 그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 옛날에는 없어도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없어도 괜찮은 존재지만 함께 있으면 정말 유용한 존재다. 그러므로 이 애플워치도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고요. 작년부터 고민을 하다가 왜 이거를 구입을 했느냐면 바야흐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인터넷 쇼핑을 한번 해볼까? 이제 핸드폰을 모아서 이제 딱 켰어요. 여러분들의 댓글 같은 것도 보다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뭐 에이블리 하울 올렸잖아요. 거기서 어떤 분이 언니 에이블리에서 막 더 사주세요, 더 해갖고 더 하울 해주세요, 이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에이블리에서 뭘 파는지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애플워치 스트랩을 파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줄질하고 싶다, 이 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요즘에 이제 여름이지 않습니까? 제 손목이 너무 허전해요. 제가 얼마 전에 팔찌를 사긴 했는데 팔찌가 더럽게 않아요. 그래서 손목이 너무 허전하고 또 이 줄을 여러 개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나의 그 OOTD에 맞게 이 줄을 바꿔감으로써 나의 그 패션 완성도를 더 완성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줄을 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 참, 나는 애플워치가 없지. 그러면 애플워치를 먼저 사야겠다. 결론은 이제 줄질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사기를 마음을 먹었고, 아, 애플워치도 이제 종류가 있더라고요. 애플워치 3, 그리고 제가 산 SE, 그리고 6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뭘 사야 되지? 고민을 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유용하고 다양한 기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질러버렸습니다. 어제 아침에 시켰는데 어제 밤에 왔어요. 아주 배송도 빠르죠. 저는 이제 쿠팡에서 구입을 했고요. 애플 공홈에서는 35만 9천 원인데 저는 이제 쿠팡에서 구입을 해서 34만 4,43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저 어제 아침에 이 애플워치를 구입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이제 정말 어른이 된 걸까? 애플워치 사고 싶다고 고민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질러버릴 수 있는 나, 굉장한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아, 이 애플워치는 나에게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줬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왜 SE로 구입을 했느냐, 이거는 뭐 다른 분들도 영상을 워낙 또 많이 찍었으니까 제가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3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저렴해요. 근데 디스플레이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바로 탈락. 6는 가장 최신 거고, 그 뭐냐, 뭐 AOD인가 뭐 산소 뭐 막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막 체크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가 상시로 켜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대요. 이 애플워치 SE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꺼져 있고 손목을 이렇게 흔들어야지만 화면이 켜지는데, 그거는 항상 정말 시계처럼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켜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지만 굳이 저한테는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십만 원을 더 들여서 6는 살 필요가 없다고 느껴서 SE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SE 중에서도 GPS 모델이 있고 GPS랑 셀룰러 랑 같이 포함된 그런 모델이 두 개가 있는데, 뭐가 다른 거냐면 GPS 모델은 이제 뭐 핸드폰이랑 이렇게 연동을 하면 핸드폰이랑 가까이 있을 때만 전화 뭐 카톡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셀룰러 모델은 핸드폰이 없어도 그냥 시계만 갖고 나가도 핸드폰처럼 전화도 받을 수 있고 카톡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저는 이제 셀룰러가 없는 모델, 네, GPS만 되는 모델로 골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핸드폰 중독자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내 자신에게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어요. 그 GPS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좀 거슬러거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계만 하나 딱 차고 나가서 막 운동하고 그럴 때 아주 좋을 것 같지만, 저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만, 네. 운동을 하러 나가도 나는 핸드폰은 꼭 지고 나갈 것 같다. 그리고 그 셀룰러 같이 포함된 거는 배터리 소모량도 더 많고, 그 셀룰러를 사용을 하려면 한 달에 뭐 만 얼마인가를 또 추가해서 돈을 내야 돼요. 근데 나는 돈이 없어. 그 만 얼마를 내기에는 제가 그렇게 핸드폰이랑 떨어뜨려서 살 일이 만 얼마치만큼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없을 것 같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 모델로 골랐습니다. 정말 저는 투머치 토크네요, 여러분. 이 언박싱을 하기 전에 이렇게 제가 말을 많이 하다니
저도 굉장히 놀라운데 이걸 보신 여러분들 아 빨리 언박싱이나 하지 이렇게 말이 많아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솔직히 저 오늘 여러분들이랑 수다를 좀 떨고 싶었어요. 제가 사람들도 잘 안 만나고 밖에도 잘 안 나가는 완전 집순이 스타일이라서 그 말할 그게 없어요. 영상 찍을 때 아니면 내 입을 벌릴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뭔가 막 말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랑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떠들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뭐 이거 언박싱 하는 거는 다른 유튜브에도 많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영롱합니다. 우아치 뒤로 돌려서 오예예. 자, 이거는 이제 스트랩인 것 같고요. 설명서 같네요. 어우, 충전기 선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핸드폰 살 때 충전기 선도 안 주면서 애플워치 살 때는 주네. 굉장히 참 희한하네. 아무튼 충전기 선이 하나 생겨서 좋고 그 단자는 안 줬네요. 너무 귀여워. 저는 참고로 그 40mm랑 44mm가 있는데 44mm는 너무 클 것 같아서 40mm로 구입을 했습니다. 남성분들은 44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분들은 40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손목이 굉장히 얇은 편이거든요. 한번 대볼게요. 근데도 이렇게 크답니다, 여러분. 너무 예쁜데? 저는 이제 실버 컬러를 구입을 했어요. 이 실버가 줄질하기에 아주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쿨톤이라서 이 실버가 저랑 좀 잘 맞는 컬러예요. 그 다음에 스포츠 브랜드인데 화이트 컬러로 선택을 했어요. 저는 화이트 컬러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뭐지? 이게 왜 두 개가 있는 거지? 나 두 개 들어있는지 몰랐는데? 오히려 좋아. 하나는 긴 거고 하나는 짧은 게 있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설명서를 읽어볼까? 슬라이드 해서 이렇게 끼우세요. 네, 이런 설명이 있고요. 써볼게요. 얘 어떻게 기니? 이건 왜 되나? 됐다. 두근두근두근. 완전 귀여워. 아이폰을 애플워치 가까이 대보세요. 요런 이제 문구가 떴습니다, 여러분. 네, 원하는 대로 해주겠어. 가까이 뭐가 안 되는데요? 난 가까이 됐는걸? 난 가까이 됐는걸? 설명서를 읽어봐야겠어. 뭐가 안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워치라는 그런 어플이 있는데 요거를 뭐 깔아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미 깔아놨고 연결 시작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 어머 맞았어. 나는 가까이만 되라고 나와 있어서 얘네들 너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가까이 되라고 해서 이렇게 가까이 됐는데 이 어플을 사용해야 되는 거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른쪽 손목에 차십니까? 저는 왼쪽이요. 애플워치를 연결하는 중입니다. 오케이, 소요되는 시간에 저는 이 스트랩을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착용. 이거 완전 편한데? 귀여워. 운동 경로 추적이라는 게 떴는데 제가 이제 운동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암튼데 활성화. 네, 오케이. 이 애플워치를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활동 요거를 원을 채우려고 활동량을 더 늘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 아주 좋겠죠. 제가 미리 쿠팡에서 케이스랑 보호필름을 일단 사놨어요. 아니 근데 나는 진짜 놀란 게 쿠팡에서 어제 아침에 시켰는데 하루도 안 돼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놀랐지 뭐야. 그리고 제가 이 애플워치 줄은 어제 한 7개인가 샀어요, 여러분.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줄질 언박싱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끌려는 거 아닌데? 얘 어떻게, 이 줄 어떻게 빼니? 케이스는 다음에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충전할 때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충전을 하네요. 너무 신기해. 근데 안타깝게도 이 충전기가 없으면 그럼 이거를 충전하지 못한다는 거네요. 애플 충전기로는 못한다는 거네. 디지털 크라운을 눌러서 시작. 이 친구가 부르르르 하면서 떨렸어요.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는 동안 설명서를 좀 읽어봤는데 옛날에 이제 10년 전에는 기계 같은 걸 사면 설명서가 이렇게 두꺼웠어요. 그러면 이제 밤새서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막 그거 읽어보고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딱 한 장, 나는 간단한 것만 알려줄 테니까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Simple is best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워낙 또 인터넷이랑 뭐 유튜브 이런 게 발달이 됐으니까 제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얘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알람이 울리는 와우 그런 기능이 있고요. 시리아 카카오톡 켜줘.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제 대화하는 거. 나 지금 그 뭐냐 테스트 하는 중인데 그냥 보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씹어. 야 이거 좋다. 애플워치 짱이다 정말. 그 다음에 얘를 꾹 누르면 배경화면을 또 다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진으로도 할 수가 있네. 내 사진으로도.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사진이지? 알 수가 없네. 실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우리 좀 친해지길 바래 하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방금 이걸 한 10분 정도 갖고 놀아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점, 일단 배경화면 이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 그 미모티콘인데 이걸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설정해놓으니까 얘가 막 표정이 되게 다양해져요. 이렇게 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눈도 깜빡깜빡 거리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아주 놀라웠습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를 이렇게 눌러보면 제 핸드폰이랑 이렇게 연동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시계로 이렇게 대신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전면 후면 있어가지고 후면 누르면 제 핸드폰이 비치는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타이머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참 요즘 세상이 참 신기해. 타이머가 있어요. 그래서 라면 끓일 때 파스타 할 때 그럴 때 이제 간편하게 타이머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이폰이 또 통화 녹음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 이제 음성 녹음이 있는데 애플워치로 이걸 녹음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피커폰으로 해야지 이거 녹음이 되겠죠? 완전 갸꿀 띵. 이거 스트랩을 빼는 방법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빼는 방법을 아무도 안 알려줬거든요. 설마 이걸 모를까 해갖고 이제 사람들이 안 알려준 것 같은데 저 아까 되게 못 뺐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뒤에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빼야 되는 거더라고요. 오 요렇게.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애플워치 언박싱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좀 기계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얘랑 조금 더 친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나의 그런 동반자 같은 그런 친구가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혹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사과 냠냠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그것도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